했는데. 아, 자, 그럼 아, 본인 아, 소개해 주시고 자연스럽게 네. 얘기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청소년의 숲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나왔고요. 정릉 진짜 놀 데 없죠. 그래가지고 저희 청소년의 숲이 만들어진 건데 또래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밥도 해먹고 같이 놀기도 하고 또 정릉에서 축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트렌드세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친구들이 어떤 이에게는 되게 뼈아프고 찔리는 말을 또 어떤 이에게는 굉장히 공감되고 흥겨운 말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리 잘 지켜주시면 좋겠고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인 고등학생 강진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학생 안 갔나요? 학생 다음 건 뭐고 누가 만드는 거죠? 저는 학생 다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학교에서 이제 저 같은 이제 머리 이렇게 하고 다니고 복장 아무렇게 하고 다니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선생님들이 뭐라 하는 게 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 2013년에 학교 학생 이제 뭐야 안전 뭐 제조 인권조례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지켜지고 있는 걸 보면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분명히 그거에 따르자면은 이제 제가 머리를 이렇게 하고 다니든 뭐 단추를 두 개를 풀고 다니든 뭐 아무렇게 말씀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이 시스타도 아니고 있다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저는 선생님들을 원망하진 않습니다. 선생님들은 분명히 그런 사회에서 살아오셨고 그거를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안 좋은 거를 대물림하기보다는 요즘 이제 애들한테 자유를 줌으로써 좀 더 좋은 학생 인권을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네. 자, 시간 관계상 바로 다음 분 불러 안녕하세요. 예, 이름 뭐 본인 이름부터 소개부터 네. 해주시고. 저는 부학중 2학년 김종윤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우리 동네 청소년들이 쉬거나 놀만한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PC방이나 도서관을 제외하면은 쉬거나 놀만한 공간도 없고 또 재밌는 공간이 더 많이 생겨야 청소년들이 더 재미있고 다양하게 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질문을 할게요. 어떤 네. 것이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재밌는 공간일까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난 거 왜냐 어른들은 정확하게 알려줘야 또 그런 걸 준비하니까 일단 생각해 보시고 있다 지금 발언 지금 이해해 주세요. 예. 지금 발언 이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도 평일에는 학교 가고 학원 가고 하는데 시험 기간에는 시험 공부까지 또 따로 하니까 스트레스도 쌓이고 서럽고 하니까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면 공부도 잘 될 것 같고 우리 동네 청소년이나 청소년들이 쉬거나 놀만한 공간을 더 많이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제 질문은 이따 생각해 보시다가 마지막에 얘기해 주세요. 예. 예. 자 다음 분. 예. 자 마이크 또 예. 자. 자 소개 본인 소개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성에서 아시트틴스에 다니고 있는 이정재입니다. 저는 우리 동네에 건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네 구석에 음침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는 스트레스가 많은 학생들이 간혹가다 담배를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동네 PC방이나 동네 노래방이나 그런 네, 가서 하루를 끝내는 학생이 대다수입니다. 많아요, 아주. 담배는 청소년에게 매우 안 좋고 그러므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동네 노래방이나 동네 PC방 또한 담배 냄새가 자자합니다.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조금 더 건전한 길로 건전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학생들이 좋지 않은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건전한 노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음침한 공간이라는 게 어떤 구체적으로 좀 어떤 곳인가? 아, 좀 낡고 빌라 밑에 약간 좀 낡고 뭐라 해야 쓰레기 많고 좀 더럽고 어둡고 사람들 잘 안 다니고 어른들이 잘 안 다니고 그런 곳이 많나요? 네, 꽤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럼 그런 곳에는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음침한 곳을 없으니까 그 공간을 새로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음침한 곳은 어떻게 해야 좀 바뀔 수 있을까요? 좀 가로등 같은 좀 밝은 시설들을 네네.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 예, 가로등, 그리고 가로등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카메라도 예. 없고. 예, 예. 예, 예. 그런 거는 실제적으로 구청이나 이런 서울시에서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분.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의 숲 아지트 틴스에서 온 심진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40분 이상의 수업을 하고 10분밖에 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업 시간을 줄여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공부를 하지만 학교가 끝나도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학생들은 반 이상이 공부를 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놀 시간이나 자유 시간을 가질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의 경우 대다수의 학교는 45분 수업에 10분 휴식 시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6교시 또는 7교시까지 진행할 경우 3시에서 4시까지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몇 시간 동안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다 또 학원에 가면 평균 9시에 집에 들어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수업 시간에 45분에서 적어도 5분을 줄이거나 학교 교실을 6교시 이상으로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주말에도 학원에 다니며 공부를 하기 때문에 주말 사교육을 교육적으로 청소년의 놀거리를 해치는 것이라 생각하여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원에 다녀 아이들이 집에 가는 시간이 평균 9시에서 10시 사이이기 때문에 8시 이후 사교육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말한 것들이 실행된다면 학생들의 자유시간은 더 많아지겠죠? 하지만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시간이 많이 남을수록 아이들을 더 많은 학원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어른들도 아이들이 학교를 다닌 것 같이 회사를 다니지만 회사 일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귀가를 하지 다른 회사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무조건 학원을 가야 한다는 편견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은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선택할 기회라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럴 기회도 아직 없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은 쉬지 않겠다, 놀지 않겠다라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분위기로서 쉬고 놀기만 하면 나중엔 대학도 못 가고 굶어 죽는 것처럼 만들며 압박감에 시달리고 공부로 차별받으면서 자살하거나 자살 시도를 하는 청소년들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부가 중요한 시기인 걸 알기 때문에 학원을 아예 갈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일주일 모두 몇 시간씩 학원에 다니면서 학원에서 살듯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자유가 침범되고 있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학교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사교육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부모님 어른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약간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테리죠, 테리. 자, 예. 천천히 뭐 순서대로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저는 청소년의 숲 사회적 협동조합의 아지트 틴스에 다니고 있는 중학교 2학년 황세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주 3번 정도는 반드시 놀러 다니는 편인데요. 근데 그래도 맨날 가는 곳은 대부분이 PC방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이 다양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놀 수 있는 곳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거의 대표적인 청소년 공유 놀이터 아지트 틴스, 울섬 같은 공유 놀이터가 있지만 공유 놀이터의 숫자가 적어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놀거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지트에 다니며 PC방, 노래방만이 아닌 우리만의 놀이를 만들어 놀거나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며 좋은 관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공유 놀이터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8월 12일인 세계 청소년의 날은 인데요. 천천히 하세요. 예. 이날은 우리 청소년의 날인데 청소년들조차도 많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청소년의 날, 세계 청소년의 날 축제는 우리가 주최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축제를 같이 기획하여 다양한 청소년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 싶습니다. 이 축제를 만들기 위해 재밌는 축제를 만들 사람, 의미 있는 축제를 만들 사람, 좋은 관계를 맺을 사람을 구합니다. 많은 청소년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청소년들이 더 많은 청소년 공간에서 신나게 놀면서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숲 사회적 협동조합 아지트틴스의 황세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월 12일이 청소년의 날인데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축제를 우리 친구들이 아지트틴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지트틴스 멤버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아지트틴스나 울섬에 와서 신청하셔도 돼요. 언제든지. 자, 그럼 같이 함께 축제를 만들어 보는 거죠. 네. 예, 어른들은 도화만 주고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만드는 축제를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9살 고3인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정진우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현재 고3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일단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경험 위주의 교육을 해달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 나라의 문제점은 일단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학교, 학원 그리고 학원을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과외를 가거나 그리고 또 야자를 하거나 그래서 보통 하루에 오전에 가서 밤 늦게까지 그냥 무조건 공부만을 대학 입시만을 위한 공부를 하고 그러고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경험을 대부분이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오지 그래서 대학교 학과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거를 뭐 선택을 하거나 자기가 잘하는 걸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제 자신의 성적에 맞게 이제 대학의 학과를 선택하고 그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뭐 이과는 뭐 대부분 뭐라 했지? 문과는 이제 뭐 경영학과, 경제학과 이렇게 다 정해져 있고 애들이 가는 학과가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지? 이과 학과가 뭐가 있지? 아 이제 다 공대로 다 빠지고 그런 애들이 정말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뭐 거기서 다 공학자가 될 것도 아니고 반에서 한 36명이 있거든요 저희 반에. 근데 거기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막 공대를 간다고 하고 그게 정말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그렇게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도 없고 경험을 못 하기 때문에 애들이 대부분이 목표가 없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 목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목표가 없기 때문에 정말 무기력하게 하루를 그냥 대부분을 보내고 있고 그거를 보고 있는 저는 같은 친구로서 정말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 방안으로 학교 수업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적성, 흥미를 탐색할 수 있는 경험 위주의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저희 나라 교육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알 수 있게 되니까 또 진로에 대해 좀 더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학과도 성적 순으로 뭐 대학을 선택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학과, 자기가 정말 진로인 가려고 하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런 개성을 살려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공부를 하더라도 이제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수동적이 아니라 좀 더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생길 수 있는 교육
그다음에 시간들 이런 걸 투자 좀 경험 위주의 경험 그렇죠. 네, 진로를 네. 어른들도 아마 다 알고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걸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지금 힘들어하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 안에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음 번 예. 안녕하세요, 유영준입니다. 저는 이거 들어줄까요? 아, 예. 저는 일주일에 학교 곳곳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야외에서 하는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외 활동? 왜냐하면 그 일단은 그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나 그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갖고 보통 PC방이나 좀 가족 간의 관계가 좀 안 좋아지는데 이제 그거 때문에 이제 야외에서 수업을 이제 하면은 조금이나마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고 청소년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나가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좋아지죠. 그렇죠. 네. 예, 그런 활동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안전 문제를 좀 어떻게 좀 많이 잘 해결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예,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또 있나요? 예. 예, 그럼 다음 분. 예, 제가 죄송하지만 다음 공연들 팀이 청소년 공연 팀이 있어가지고 좀 빠르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성경입니다. 네. 저는 제 나이에 맞게 주위에 여러 청소년 단체를 알고 있고 여러 청소년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노래를 좋아하고 어떤 친구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어떤 친구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 걸 좋아하고 또 어떤 친구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모르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친구들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어릴 때부터 고민하거나 아예 부모님 말 따라 사회의 가이드에 따라 그냥 대학에 먼저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전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다들 각자 자신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는 꿈을 이루고 싶지 않을까,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억지로 일하는 게 아닐까라고요. 근데 다들 이루고 싶은 꿈보단 사는 걸 먼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청소년인 제 친구들도 어떻게 이 사회에서 숨쉬며 생존해야 할지만 생각하고 있고, 전 그런 친구들 볼 때 우리를 위한 곳이 되어야 할 사회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닐까 걱정되고 너무 슬퍼요. 고정관념 그대로 전부터 그랬으니까 원래 그런 거니까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정리할 수도 없이 그저 원칙대로만 따라야 하는 우리의 사회가 너무 나빠 보였어요. 전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생존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살기가 싫어요. 저는 저와 제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제 삶이 행복해질지 고민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네, 너무 고마워요. 예, 저도 되게 많이 위로가 되네요. 예, 다음 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지트틴스를 다니고 있는 순곡중학교 학생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교의 수업 내용이 선행학습을 통해 공부의 내용을 다 아는 학생들이 아닌 공부의 원리를 잘 이해하지를 못해 수업을 통해 그 내용을 이해하려는 학생들에게 속도를 맞춰주었음 합니다. 학교를 다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원이나 과외 또는 예습을 통해 선행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는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에게 맞춰 수업을 하지요. 선생님들은 많은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하니까 선행학습을 못하거나 공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홀수의 학생들이 아닌 선행학습을 하도 많이 해서 부족한 부분을 코치만 받으면 되는 다수의 학생들을 위해 그들에게 맞춰 수업을 합니다.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에 말합니다. 이거 알지?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 학원에서 배웠지? 선행을 한 학생들은 담당이 말합니다. 네. 하지만 그 중에 아니오란 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내란 소리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습니다. 왜 아니오란 소리는 내 소리에 비해 작을까요? 제가 겪은 경험을 통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니오란 얘기를 했을 때 겪은 것은 바로 남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언제부터 공부는 학생들에게 적개심을 만드는 존재가 되고 그 학생들의 그
그 공부로 인해 받게 되는 성적으로 인해 학생을 공부 못하는 애와 잘하는 애로 나누게 된 것일까요? 공부를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로 나뉘게 된 인식은 학생들에게 두려움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못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아니요라고 말했을 경우 다른 학생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 공식이나 푸는 법을 이해 못한 나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할지에 대해 왜 내가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는지 의문의 표정을 짓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한 모습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자신의 진심된 말 아니요를 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같은 수업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때 선행을 했건 안 했건 모두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을 위해 선생님들께서 모든 학생의 고려하에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어 주셨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분 이제 바로 시작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지트 틴스의 박진선이라고 합니다. 아까 울섬 친구들이 발언했던 거 보니까 놀 곳이 별로 없다고도 했고 저희 친구들도 놀 곳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항상 노는 것에는 돈이 필요했으며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놀 수 없었고 청소년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 때문에, 어른들의 압박 때문에, 학교 때문에, 학원 때문에 못 논다면 그리고 아무도 우리가 놀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며 노는 곳을 만들어보자요. 저희가 놀이 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어른들을 모방하지 않고 차별 없이 몸으로 제대로 놀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는 핸드폰만 하면 못 노는 애들이 아니라 놀 공간이 없어서 못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놀이기획단에서는 두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토요일에 놀이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놀이의 날은 기획단의 친구들이 기획 단계부터 홍보 하나하나까지 저희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놀이의 날이 이번 주 6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진행을 합니다. 위치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죠? 네. 어디죠? 순덕초등학교 옆에. 예, 순덕초 옆에 공원 쪽이니까 언제든지 와시면 됩니다. 저희 이번 달의 주제는 청소년 클럽인데요. 그냥 어른들의 지금 있는 클럽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번 홍대에 생긴 청소년 클럽을 따라하는 게 아닌 우리가 노래 그리고 노래만 틀면서 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뭐라 해야 되지? 기대가 되네요. 청소년들만의 축제. 다양한 게임과 의미를 가지고 재밌게 한번 놀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홍보를 하자면 이 놀이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페이스북에 공유놀이터 아디트틴스 페이지로 들어가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청소년 여러분 팔로우와 좋아요 청소년 여러분들 저희 몸으로 한번 진하게 놀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아디트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분들 지나가면 자꾸서 언제냐고 계속 물어봐 주세요. 예.